7월 27일 뉴스K 시작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민변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병우 국정원장은 다시 한번 국회에 출석해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 고발운동을 돌입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단체는 오늘 민변 사무실에서 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참여 호소문에서 정보전, 대북공작이란 이름 등으로 민주주의의 예외적 존재였던 국정원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며 이번 고발은 국정원 시대를 극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통을 지면서까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정원들이 국정원 직원 일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일동으로 국민 일동을 그런 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이것은 바로 진실을 규명하는 중대한 국민 주권에서 의미하는 것 가자. 이호중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국정원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바로 헌법 위에서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권력기관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오로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태근 민변 회장은 해킹 프로그램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인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19일째를 맞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5일간 휴가에 들어갑니다. 한편 국민고발단과는 별개로 정의당도 오늘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정의당까지 국정원을 고발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첨단범죄 수사팀이 아닌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당장 검찰이 해킹이라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수사보다 국정원과의 관계 등 정무적 판단에 비중을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도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 정보위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찰도 전혀 없고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즉 RCS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라면서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로그 원본 등 30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어달라는 건데요. 셀프 복구에 이은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해킹 프로그램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건부 정보위 입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정보위 개회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 참여 조건으로 국정원과 SK텔레콤에 요구한 자료 33건의 제출 그리고 진상규명에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문가 로그 분석 기간을 1개월 이상 확보해야 한다 등을 내걸었습니다. 정보위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여당은 안 위원장이 직접 정보위에 들어와서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셀프 개혁, 셀프 복구, 셀프 검증. 국정원은 참 셀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5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정수 및 선거에 대한 제도를 두고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위는 어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당 구조를 지역 기반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 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 또한 비례성을 높이면 계층, 직능, 집단별 선호와 이익, 즉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포괄적 정당 체계가 발전해 갈 수 있다. 혁신위는 비례성의 확보, 즉 각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방안으로는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 비례대표 연동제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 증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 총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원 정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해 10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이 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는 어쨌든 총선 전에 정리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혁신위의 관련 발표로 논의에 불이 붙은 셈인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의원 숫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혁신위의 비례대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진즉부터 의원님들 예. 만나면은 지금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예. 도입이나 또 그것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늘어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다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저만 국민들로부터 크게 혼이 났는데 예. 이제 아, 진짜 이거 네. 얘기하면 잘못하면 욕 굉장히 먹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예. 그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기를 바라고요. 예. 심 대표는 의원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세비삭감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300명인데 예. 네? 7조, 그러니까 700조를 예산 뭐 여러 기금까지 하면 700조를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 예. 1인당 뭐 지금 2조 이상을 3조가 2조 이상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MB 자원 외교나 이런 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정부도 제대로 견제하려면은 현재의 의원 수 갖고는 안 되고 이건 OECD 평균이 9만 6천인데 우리는 15만이란 말이에요. 예, 예. 1인당. 한편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정치개혁 특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한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